여러분들은 우리 시장, 오늘 시장의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증권사에서는 코스피가 박스권 안에 갇혔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 이 주간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오늘 증권사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런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주도주 계속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했는데 현 시점의 주도주는 바이오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전체 수익률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약 2주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은 1%의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2주 동안 1% 올랐다니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요. 다만 바이오는 여전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리가켐 바이오는 무려 26%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2주간 리가켐 바이오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갔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무려 2주 동안 14%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확실히 최근 시장의 주인공이고 주도주인 듯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 기업도 있습니다. 현대로템 있었고요. SK하이닉스 있었습니다. 다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으로 그리고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워낙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보니 엔비디아의 상승 탄력에 힘입어서 SK하이닉스 함께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 여전히 현 시점의 주도주는 바이오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주도주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잘 가는 게 결국에선 앞으로도 잘 갈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2500선에서 2700선 안에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도 26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700선에서 800선 안에서의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왜 이렇게 시장이 안 갈까 하고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유를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코스피의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자체가 좋지 않았고 물론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 기술력 분쟁에 따라서 앞으로 멀티플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는 의문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반도체가 픽아웃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제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닥 안에서의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악재만 약간 좀 두드러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대형주가 쉬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플레이가 강해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작가 한강 관련주가 상한가를 연이어서 기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과 함께 이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대형주가 약한 가운데 개별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고 그만큼 거래 대금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보다 모멘텀이 좋은 종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결론을 어떻게 내려볼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의 대답을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릴 것인가 혹은 이 밸류에이션이 측정은 어렵지만은 모멘텀이 있는 주식을 매매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 좀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린다라는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을 선택을 해서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질문에 OK를 대답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여야만 할 테고요. 반면에 밸류에이션 측정은 어렵지만은 모멘텀이 있는 주식을 매매를 할 경우에는 기간 대비해서 기대수익이 높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지금은 사실 주도주 매매가 맞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다른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어서 KB증권의 코멘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측에서는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KB증권 측에서는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11월까지 이어질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최근에 많은 또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JP모건, 웰스파고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넷플릭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치를 현재 끌어올린 상황 속에서 골드만삭스, ASML, TSMC가 만약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다면은 반도체 훈풍이 한국 증시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들 현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대한 실망감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장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8% 이상 하락했는데 여전히 하방 압력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키움 증권 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키움 증권 측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순매도 지속력을 확인하는 시기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계속해서 팔고 나가고 있는 부분 여전히 아쉽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매수로 우위를 좀 전환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금액이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한국 증시가 올라가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을 사줘야지 그때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데 지난 9월 달에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은 8조 원 가깝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월에도 약 1조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투자 심리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 순매수로 전환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시그널 만나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수급 상황 함께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